일본인 남편이 50번 넘게 간 찐 맛집 알려드릴게요. 100번 아닌가? 시부야에 있는 토우소바라는 곳인데 가시면 라멘이랑 오니기리, 날계란 꼭 드셔야 합니다. 필수! 라멘은 돈코츠 베이스인데 국물 맛이 깊고 깔끔해서 진짜 미쳤습니다. 라멘을 별로 안 먹는 저도 진짜 맛있게 먹고 오는 그런 집입니다. 왜 안 먹어 평소에? 날계란을 섞고 그 안에 오니기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간이 딱 적절하게 되어 있어서 오니기리만 먹으러 가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습니다. 그렇다고 오니기리만 먹으면 안 되고요. 예전부터 자주 갔던 찐 맛집, 여러분들도 가보세요.